대방광불하은경왕복설하 대불찰광명가 형근립청정건강보당광명가 보호장엄보살중해도량광명가 묘엄칭양일체불명호광명이라. 그때 세종께서 모든 보살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곧 면문 입입니다. 입 그죠? 면문의 여러 치아 사이에서 많은 강명을 놓으시니, 강명을 왜 한 강명만 안 놓고 여러 강명을 놓습니까? 사람이 교화해야 될 중생이 각양각색이다. 단맛 좋아하는 중생, 쓴맛 좋아하는 중생, 특이하게 짠맛 좋아하는 중생. 예? 이른바 온갖 보배꽃이 두루 비치는 광명과 여러 가지 소리를 내어 법계를 장엄하는 광명과 미묘한 구름을 들이우는 광명과. 그러니까 CD나 이렇게 음악이나 오디오를 이렇게 팔고 장사해서 먹고 사는 중생이 있는가 하면은, 음식을 만들어서 남의 혓바닥 가지고 먹고 사는 중생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안경점에서 남의 눈 가지고 영화관 해가서 먹고 사는 중생도 있고. 광명이 각양각색입니다. 세상에 색성향 미척법이 일체 제법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가만히 쳐다보면 희한하죠. 예. 형광등은 질주가고, 그쪽이 김불알, 그 뭐죠, 또 전구단만은 동글동글하니까 백열등은 그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불알은 그건 아는데, 시불알, 때불알, 상드리에 작은 거 크리스마스 추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아이고 이거 욕도 하고 이제 환경하다 별걸 다 하네. 요새 이북에서 자꾸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불알 불알 불알. 자, 그 다음에 온갖 보배 불꽃 구름 일상광명과 법계에 충만한 걸림없는 광명과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장엄하는 광명과 청정한 건강 보배 깃대를 멀리 건립하는 광명과 보살들이 모인 도량을 널리 장엄하는 광명과 묘한 음성으로 여러 부처님의 명호를 일컫는 광명이었다. 자, 그 다음에 광명의 근속과 색상이라. 여시등 불찰미진수가 일일부유 불찰미진수 광명하야 이미 근속하고 기강이 실구 중묘보색하야 보조시방각 이륵 불찰미진수 세계해 하시니 피 세계의 제보살 중이 광명 중에 각득현 차하장장엄 세계에 하니라. 이러한 불찰 미진수 같은 광명이 낱낱이 또한 불찰 미진수 광명으로 근속을 낳는다. 광명이 광명을 낳고 어둠이 어둠을 낳는다. 지금 한 생각 밝은 것이, 일념이 청정한 것이 뭐가 청정해져요? 세계가 청정하다는 얘기죠. 그 광명이 온갖 묘한 보배빛을 갖추어서 시방에 각각 1억 불찰 미진수 세계 바다를 널리 비추니 저 세계 바다의 모든 보살 대중들이 그 광명 속에서 각기 이 화장장엄 세계 바다를 볼 수 있었다. 각기 끝은 화장장엄 세계를 볼 수 있다. 끝없는 인연의 바다를 여기서 얘기하고, 입으로 면문으로 그 치강을 중치간에서 방광했는 것, 입안에서 중치간 방광했는 것은 시방의 대중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것이 지금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 이제 시방의 대중들이 다 와서 이제 찬탄하는 그런 개송 찬탄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실력으로 광명이 개송을 설하다. 참 이제까지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 사이하는 것은 생각과 논리로는 통하지 않는 얘기가 막 나오죠. 광명이 법문을 한다. 맞지도 않은 소리가 이제 막 나오죠. 그런데 요즘 같으면 이제 뭐 인터넷도 발달돼가 있고 광 케이블이 여러 가지 전기선 하나 이렇게 구리선을 해놨는데 구리선을 타고 다리미로 가니까 열이 되고, 선풍기로 가니까 바람이 되고, 냉장고로 가니까 냉기가 되고, 그렇죠? 아니 그냥 그래, 전기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광명이 있을 때, 광명이 있을 때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바람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냉동고에 가서는 어떻게 얼음도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각양각색으로 변하는데, 광명 하나가
여러 가지로 이제 중첩되는 것은 요즘 같으면 설명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이 전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 전기 여기는 소리네요. 소리. 예. 근데 소리는 전기가 아닙니다. 전기는 또 소리가 아닙니다. 요거 갖다가 인연화합이라 그러죠. 전기의 인과 지금 내는 이 마이크의 연과 제가 같이 맞닥뜨려져서 인연화합으로 다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멸의 시대는 인이라고 하는 것, 정인은 우리의 불성의 심성의 종자가 정인이 자성청정이 되는 것, 인이 되는 것이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 업상이, 업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연이 깨잡고 사는 것이 이 연이 돼가지고, 인과 연이, 인연 생멸이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여기서 이제 광명 속에서 광명이 무슨 개송을 하겠노 하지만 광명 개송합니다. 그 우리는 전부 다 사람마다 가슴 속에는 하늘북을 다 가지고 있죠. 그 수행하다 보면은 깨어르다 싶으면 하늘북은 누가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울리면 양심의 북이 두드려지면은 자기가 아 내가 수행하고 있구나. 그 속이면은 양심의 북이 저절로 자명고처럼 울죠. 그 하늘북이 이제 그것도 하늘북도 지금 환경에 나온 겁니다. 그 도리천 사람이 조금 깨어르면 하늘북이 저절로 울려서 부지런하도록 이제 일깨워주는 거죠. 그 북도 저 뒤에 가면 또 이제 설법합니다. 하늘북도 설법하고 강명도 설법하고. 그러니까 소동파는 일찍이 그걸 알아가지고 상촌거사한테 쫄딱 망해가지고 있다가 스님 다린다고 어땠습니까? 칭칭칭 스님 다리러 왔다 했다가 스님한테 벗거려 가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개성 총시 장강설에 의자 아래 비 내린 그 계곡을 지나왔던가 보지. 저 계곡물 소리가 전부 부처님의 설법이요. 그 산색기비 청정실이요. 요즘처럼 이제 그 벚꽃 피고 산벚꽃 피고 아주 느티 나무 그 오리목 그 새파랗게 물 차오르는 저 산색기비 청정실이라 저 온갖 기하요처 피는 저 산색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현현하신 법신이 아니겠습니까? 야래 84,000문이라 하룻밤에도 84,000법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진짜 광명의 법문이 지나가죠. 타일려와 정사인가 어느 날 날 잡아서 이 많은 소식을 남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느냐. 소동파는 깨치고 나니까 이런 하암 법문을 저절로 해버렸는데 그 냄새나는 입으로도 했는데 냄새나는 광명이 법문을 못할 까닭이 없죠. 오늘 이제 가시다 보면 자 가로등도 법문한다. 가로등도 계속 얽고 가만히 보면 이정표 이렇게 하살표 이렇게 해놨잖아요. 우회전 이렇게 지인들 소리가 들립니다. 좌회전 빵빵이라면 욕하는 거고 차도 욕한다. 가만히 보면 강명이 저 모든 보살 대중 앞에서 개성으로 말하였다. 무량 급중의 수행해의 고향 시방 제불에 하시며 하도 일체 중생해 일세 금성묘각 변조존이로다. 한량없는 급동원의 수행바다에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 바다를 공양하시며 하도일체 중생해라. 일체 중생의 바다를 다 교화하시어 지금 묘각을 이루시어 변조전, 묘각의 변조전, 묘각 변조전, 두루 비추다. 그 비로자나 부처님을 변조라고 하는데 강명 변조라고 하죠. 강명 변조. 비로자나 할 때 빗자가 두루변자요. 로자나가 조광명이죠. 조광명. 변조광명을 그렇게 이제 해야죠. 모공지 중에 추월하우니여 광명보조 시방하사 응수하자 함쾌각하야 흥취보리정무예로다. 털구멍에서 나온 변화한구는 광명의 시방에 널리 비추니 교화를 받을 일은 모두 깨달아서 보리에 나아가 청정하여 걸림이 없게 하였네. 참, 이런 데서 위대한 대목이, 이제 함경의 대목이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제 그 깨달은 자의 면목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것 같지요. 털구멍에서 나온 변화한 구름. 털구멍이라고 하는 거는 일념이요, 찰나요. 아주 입체 예지도 없는 아주 조그만 공간 속에서 조그만 공간이 지금 한 생각이 온 세계를 밝힌다고 지금 한 생각 자비로운 것이 광명의 시방을 널리 비춘다 이런 거 아닙니까? 털구멍에서 나온 변화한 구름 그것이 그 광명이 온 시방을 비췄다.
그러니까 교화할 받을 이는 모두 깨달아서 보리에 나가 청정하여 걸림이 없게 하였다. 그 비료자랑의 위대성이자 우리 자신들의 본래 가지고 있는 본래 면목이 털고 하나라도 그 생멸법의 모든 것 통틀어 가지고 다 바꿀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온 세상에 지금 지구상이라 합시다. 이 지구상의 모든 등불을 못아 가지고 뭐 미국 있는 거 한국 있는 거 다 못 온다 하더라도 뭐 하나에 미치지 못한다. 햇빛 하나에 미치지 못한다. 햇빛은 그냥 뭐 달빛 하나도 미치지 못하지. 불서 왕래제치종하사 교화성숙제군생하사대 신통자재무변양하사 하야일념계령더흑해탈 이러다. 부처님께서 옛적에 여러 갈래에 왕래하시어 여러 중생들을 교화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니 신통이 자제하고 한량이 없어서 일념에 모두 다 해탈케 하네. 만이 묘보보리수가 종종 장엄실 수특이여든 부르기야 성정각하사 방대광명보호비오로다. 만이의 묘한 법의 보리수가 여러가지 장엄이 다 특이하거늘 부처님께서 그 밑에서 정각을 이루시어 큰 광명을 놓아 널리 비추시네. 대음 진후 변시방 하사 보위 홍선 정멸법 하사 대수제 중생 시힘 소라가야 종종방 변영계효로다. 큰 음성 떨치어 시방에 두루하사 정멸법을 널리 베푸심에 모든 중생 마음의 절기함을 따라서 각가지 방편으로 깨닫게 하시네. 솜씨가 있으면은 이 정멸법을 예를 들어서 무가 하나 있으면은 솜씨가 있는 사람은 무를 생채를 만들기도 하고 나물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시를 내기도 하고 총각김치를 담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솜씨가 없는 사람은 무 하나 갖다 놓으면 막 푹 삶아가지고 뭐 먹는 데 많은지 간도 안 맞고 엉망진창이라 먹기도 힘들고 반쯤 삶아가지고.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정멸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이제 화엄경에 하나님께 주어진 게 이 화엄경이 이미 떨어져가 있는데 요것을 어떻게 요리를 해가지고 시시적절하게 칼칼하게 식초 뿌려가지고 생채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팍 삶아가지고 깨소금 넣고 무쳐야 될 것인지 요 정멸법을 요 화엄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정멸법을 널리 베푸시네. 부처님은 솜씨가 좋으셔. 뭐 솜씨가 물에 익어 놓으니까 이 법도 법이요 저 법도 법이지만 우리는 중생은 마음의 절거함을 따라 가지고라도 최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마다의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여 중생 이익되게 하는 것이 바람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수제도 개원만하사대 등어 천찰미진수하사 일체재력실 이성하시니 여등응 왕통첨례어다. 옛적의 온갖 바람이를 다 떡가 원만하시어 일체세계 미진수와 같게 하사 온갖 능력을 다 이루었으니 그대들은 함께 가서 예배할지어다. 그 다음에 대중이집이라 대중임이 모였음을 밝힌다. 시방 불자등 찰진이 실공하니 내집하야 이우제우위 공양하고 금제불전 전근황이로다. 시방의 불자들이 세계 티끌소와 많아서 모두 다 함께 하니하여 와서 모여서 아까 그 면문치강에서 그 방강한 것은 뭐 때문에 했다고 했습니까? 온 시방의 대중들이 이걸 보고 깨우치고 빨리빨리 여기 모여서 법문을 들어라 이런 데 했죠. 이미 그 구름을 비내리어 공양 올리고 지금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우르르 보내. 원음이 원만한 음성이 근기를 따름을 밝히다. 원음, 상음, 통음, 뭐 이름 이렇게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녹음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항상 상자 상음, 통할 통자 통음, 원만한 원자 원음, 오로지 일자 일음 다 똑같은 뜻이죠. 그 나와버렸네요.
열의 이름 무유랑이여 능연계 능연 개경심대하사 보후묘법원군심하시니 피양족전의왕견이여다. 열의 한 음성이 한량이 없어 경전에 깊고 큰 바다를 연설하사 미묘한 법 비내려 여러 마음에 맞추시니 저 양족전은 마땅히 저 양족전을 마땅히 가서 배울지어다. 의해 돈설이라 바다와 같은 뜻을 한꺼번에 확 쏟았는데 도라묵과 물을 한꺼번에 확 비워버리듯이 삼세 재불 소유원을 보리수와 개선설하사대일 찰나중에 실현전하시니여 가송예 열애소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서원을 보리수 밑에서 다 한꺼번에 연설하사 일찰나 동안에 다 나타내시니 너희들은 속히 열의 처소에 나아갈지어다. 왜 일찰나 동안에 이렇게 다 나타낼 수 있냐고 하면은 본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도 요즘 뭐 현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막 느저분하긴 하지만은 대충은 다 설명할 수는 있죠. 비로자나 대지에가 면문서강 무불견이라 금대 중집 장연음하시려니 여가 왕간 무훈소설이어다. 비로자나 부처님 큰 지혜의 바다 면문에서 강명을 놓아 돌아보게 하셨네. 대중들이 다 모이면 법을 연설하리니 너희들은 가서 뵙고 설법을 들으라. 혼자 막 떠들고 싶다고 너가 안 오면 너가 손에 달고 혼자 떠들어 보는 게 아닌 거 어때요? 시방의 대중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모일 수 있도록 광명을 놔두시고 이 시에 이제 지금 시방 대중들을 친근 공양하는 게 동방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남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서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북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동북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동북방, 동남방, 그 다음에 서남방, 그 다음에 서북방, 그 다음에 하방, 상방, 하방, 상방, 그래 나오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동서남북이 아니고 동남서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동북, 동남, 서남, 서북, 상, 뭐야, 하, 하상, 하상이네. 하방, 상방으로 나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순리를 설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자, 한번, 여기서 한번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다 또 큰일 났네. 아이고. 이 시에 시방 세계의 일체 중에 감옥불광명에 소개하기 하고 가공예에 비로자나 열애소하야 친근공양하시니 소위차하장 장음세계의 동에 자유세계 한이명 청정광연하 장음이요 피세계 종중의 유국토하니 명만이 영나 금강장이요 부로는 법수각허 법수각허공 무변왕이시며 어피 열의 대중의 중에 유보살 마살하니 명관찰성법연하당이라 여세계의 미진수제보살로 구하야 예예 내래 불소하사 각현 십종보살 신상운하야 변만허공하야 이 불삼멸하며 부현십종우일체보연하 광명운하며 부현십종수임이보봉운하며 부현십종일륜강운하며 부현십종보화영나운하며 부현십종일체음악운하며 부현십종말향수운하며
부연십종 도향 소향 중색 상운하이며 부연십종 일체 향수운하이며 여시 등 세계의 미진수 제공양운이 실변허공하야 이 산 이 불산멸이르라 현시운이의 향불장래하사 이위공양하고 저거 동방의 각화작 종종화 광명장 사자지 사자제시자하야 어기자상 어기자상의 결과부자하시니라. 하문을 읽어보면 끝인데 또 해석해야 되죠. 그냥 넘어갈까요? 어떻습니까? 한문이 더 낫지요? 예, 시원찮은데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이 시에 그때의 시방세계의 온갖 대중들이 부처님의 강명으로 깨우쳐 주심을 잊고 나서는 각각 비로자나 열의 처소에 함께 와서 친근하고 공양하였다. 비로자나 열의 처소에 함께 왔다는 자체가 절대 신심이죠. 예. 제가 이제 한 번씩 강의 하다가 이제 말씀드리는 현전, 지금의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절실한 현재입니다. 간절한 현재. 그냥 대놓고 잡념이 일어나는 그 일념이 아니고 절실한 현재, 간절한 현재, 정직한 현재, 오직 현재. 누가 이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나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식이다 이렇게 하듯이 그 서로 해석이 각각의 분분한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서 그 비로자나 열의 처소에 함께 와서 친근하고 공양하였다 이런 말들 중에서 얼마나 자비심이 묻어납니까? 지 혼자 안 오고 어떻게 함께 왔다. 누구에게? 증명해 줄 만한 분에게.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열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홀 이름이 방, 이 교실 이름이 뭐죠? 보광명홀이 감경 생계 질 때부터 이름 지신 길. 이 보광명전 아닙니까? 그죠? 보광, 우리는 함경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광명전에서 3차 설법 하셨지만은, 제 10차 설법은 동화사 보광명홀에서.